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족이 아프거나 하면 엄마들이 전복 사다 정성껏 끓이시는 전복죽 만들어 봤어요. 네, 전복죽 끓일 때 내장이 들어가야지 정말 맛있거든요. 오늘은 억지로 배우는 남편 나구소님과 함께 전복죽 끓이는 법 배워봐요. 네, 더불어 전복 손질하는 방법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배워보시고요. 보이시죠? 요즘 시장에 가면 어때? 아빠가 끓여준 거? 어? 거기 갈 필요 없겠어? 진짜 맛있어. 저희 아들이 요리도 하겠다. 네. 앞으로 저희 희재 맛을 파괴해야지. 희재가 그때는 자기가 실수평가해도 되지. 네, 저희 희재가 앞으로 자기가 만든 레시피도 선보이겠답니다. 과연 저희가 먹을 수 있을지도 기대되고요. 우리 아이들이 만든 요리는 또 어떤 맛일까 또 다를까 또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시장에 갔더니 전복이 되게 싱싱하더라고요. 전복에다가 네, 쌀 불렸어요. 네, 쌀은 참기름입니다. 2시간 정도 이상 불리시면 되고요. 오늘부터 고프로로 촬영한 영상입니다. 그리고 인식하는데도 참 한참 걸리더라고요. 솔로 깨끗하게 씻었어요. 네. 그 다음에 저 밑에 달랑달랑 하는 거 보이나요? 솔? 그걸로 나중에 뽑았습니다. 네. 진짜 깨끗해졌죠. 네, 저희 희재가 또 지금 들어오네요. 네. 요거 하실 때는 수저로 해서 네, 분리를 해주시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내장이 안 터지게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네, 첫 번째는 아마 터뜨릴 수도 있어요. 내장 버리지 마시고 전복죽 할 때 끓이셔야 되니까요. 네, 잘 껍데기랑 분리를 해주세요. 제가 영상을 편집을 안 하면 400배속으로 넘긴 거예요. 안 그랬더니 30분이 넘더라고요.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제가 네, 지금 구간에서는 400배속으로 돌렸습니다. 네, 지금 내장은 먼저 가위로 분리를 해주시고요. 네 마리 했어요. 3인 가족이 네 마리면 충분하더라고요. 네, 지금 보시면 입부분을 제거할 거예요. 이 부분은 네, 툭 하고 누르면 가운데 입이 탁 나오고 있는 노출된 딱딱한 그거 꼭 제거해 주시고요. 네. 지금 잘라주는 부분에 반으로 잘라서 네, 얇게 썰어주세요. 이거 하면서 또 얘기하셨죠. 난 중식칼이 필요하다. 어, 위에 올릴 거 두피. 전 좀 두툼하게 잘랐더니 안 그래도 충분히 되더라고요. 네, 나금손이 말대로 나금손이 말 듣기 잘한 것 같아요. 아주 생할 때 바로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지금은 네, 작은 거는 좀 싼데 이왕이면 가족이 먹을 거니까 좀 두툼하게. 그리고 제가 고프로 영상 확대가 안 된다고 했는데 밝기도 조절되고 확대도 되더라고요. 이 영상에서는 몰랐어요. 지금 고프로 위에다 놔둬서 지금 다리가 보이죠? 네, 삼각대 연결해서 지금 위에서 촬영해 보겠다고. 다음에는 화면을 좀 이렇게 확대해 드릴게요. 더 지금 푸짐하게 드실 분들은 1인당 두 마리씩 하셔도 되고요. 큰 거는 한 마리 반? 네, 그 정도도 충분하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은 18분 트리프 오일 네, 들어가는 거 사야 되는데 4초? 아, 트리프 오일이 네, 생각보다 애들이 안 좋아. 제가 전복 본죽에서 저기 본죽을 많이 사다 먹는데 트리프 오일
늘 들어간 거는 생각 외로 향은 참 좋은데 애들이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. 네. 이렇게 집에서 사다 해주시면 좀 시간만 좀 넉넉하게 하시면 네,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제대로. 예쁘게 써셨죠? 아, 정말. 녹음이랑 영상이 얼마나 잘 되었냐에 따라 제가 받는 수도 있어요. 오늘 또 TV를 안 켜놓으니까 나도 손님이 좀 떠들어 주셔도 돼요. 네, 요리에만 네, 집중하신답니다. 눈 놓으시면 보이시나요? 잘 보이시죠? 네, 잘하셨죠? 슝! 슝! 네, 지금 내장이랑 살을 분리했고요. 그 다음에 내장은 곱게 다져주시는 게 포인트예요. 다져주세요. 네, 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. 아마 한 이제 밑에는 중식칼이 없어요. 네, 당근의 치칼을 이용해서 네, 곱게 다져주시고요. 좀 보세요 영상. 지금 날것으로 다 나옵니다. 지금 바닥에 다 냄비 내려가 있고. 오. 네. 아, 지금 다시 또 정확하게 또 300배수가 아니고 네, 그대로 영상에 나갑니다. 라이브. 이 당근은 생각 외로 너무 많이 쓰셔서 반만 넣습니다. 이거 당근도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당근 주가 더서 네, 주가 당근이 아니고 저희는 전복이잖아요. 다시 또 제가 400배수로 돌렸네요. 네, 팬에다가 식용유 두르시고요. 한 그릇은 네 컨셉. 그다음에 불린 쌀 넣어주세요. 그 같이 볶아주시면 되거든요. 밥에 참기름 향이 베이고로 일단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복 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. 아, 지금 내장 넣은 거예요. 내장 넣고 네. 지금 물을 붓습니다. 하나 더 넣어야 돼. 네. 어, 영상이 제가 잘못 들어갔나봐요. 깜짝 놀랐네요. 편집을 잘못한 거죠? 중간에. 뭐죠? 모르겠습니다. 그냥 가겠습니다. 마치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갔다 온 느낌 아니세요? 네. 어, 진짜. 본죽에서 많이 사다 먹는데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네. 분리말 잘 하셔서 네, 내장 꼭 넣어서 드세요. 그게 정말 바다향이 물씬나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. 물기 있었나? 아, 네. 바닥에 물기가 있었는지 찌글찌글하고 시끄럽게 막 톡톡 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물기를 제거해 주셨습니다. 네, 지금 전기레인지 위에다가 네, 위에 놓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. 이럴 때 참 편리한 것 같아요. 앞으로 레시피가 나선생님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네, 다이어트 식단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그렇게 되면 요리 제가 다 먹어야 될 것 같죠? 일반 요리나 희재아랑? 진짜 이게 앞전에도 있겠지만 이거 요리할 때는 참 여러분은 죽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거세요? 그쵸, 전복죽이죠. 사람이 참 아플 때는 이 전복죽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드디어 전복을 넣습니다. 이제 전복죽이 아무래도 사다 먹으면 아이고 진짜 이게 전복이 있어 할 정도로 정말 찾기 어렵잖아요. 근데 보세요, 집에서 이렇게 끓이면 만 원이면 저렇게 네 마리나 들어가니까 푸짐하게 해서 드실 수 있죠. 이게 4인분이 될까? 4인분이 안 됩니다. 이거 저희가 먹는 양이 좀 많은지 3인분 충분하더군요. 3인분
소식하신 분들은 3인분? 4인분 되겠네요. 네. 자기는 라면 먹겠다고 부족하면, 근데 어차피 자기가 끓여준 거니까 그 희재랑 저 안에 먹으라고. 내장. 네. 아, 드디어 나오네요, 내장이. 네. 내장이 들어갑니다. 저거 아까 오신 분은 저기다 물 부어서 같이 피리릭. 네, 이거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볶아주시는 게 중요해요. 밥이 좀 퍼졌다 싶으실 때 그때 물을 넣으시는 거죠? 제가 3시간 정도 비린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3시간. 네, 시장 가서 뭐 채소도 보고 커피도 하나 사서 좀 마시면서, 네, 천천히 장 보고 다이소 가서 물건 또 사고. 요즘 백화점 안 가고 그냥 동네에 있는 다이소 가서, 네, 요리할 때 필요한 재료를 사다 보니까 의외로 자주 가네요. 장아찌 사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좀 냄새 안 배겨도 부담 없이, 네, 사용할 수 있는 걸 쓰다 보니까 플라스틱은 안 되겠더라고요. 제가 집에 타파웨어 제품은 많이 돼, 거의 다 플라스틱이잖아요. 뜨겁다고. 네. 수조가 작아요.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가 바로 남은 손님을 위해서 나무주걱 길다란 거 샀습니다. 네. 아, 지금 보이시죠? 물 집어넣으니까 지금 내장이, 네, 우러나와가지고 색깔이 정말 빛깔 예쁘지 좋다. 않나요? 야, 내장을 꼭 넣어야 되네. 네. 이게 마치, 아, 뭐라고 해야 될까?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칼라 있잖아. 군대 칼라. 네. 아, 그래서 1리터, 3리터인가 봐. 물을 못 기다립니다. 원래는 물 양이 쌀이랑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끓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좀 질게 안 먹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물, 네, 좀 작게 하셔서 끓이시면 됩니다. 계속 저어줘야 되는데 실내에서 투덜투덜 걸셔 그러면. 그럼요. 뜨겁죠. 저 보세요. 수저가 얼마나. 네. 제가 그 대신 저 영상 속에 등장합니다. 저 보이시죠? 머리 긴 여자. 저입니다. 저 희재맘. 네. 계란 흰자랑 노른자. 네. 따로 분리하고요. 저 고프로 같은 경우는 TV랑, 아니다,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해서, 블루투스 연동을 해서, 뭐, 이렇게 녹화시키고, 또, 뭐, 보세요. 저 몰랐는데 지금 떨렸네요. 네, 노른자랑 흰자를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. 아, 예전 같은 경우는 저거 흰자만 쓰고 막 그랬잖아요. 제빵하거나 제가 뭐 순두부 하거나 육회 할 때. 네, 이건 둘 다 씁니다. 네, 같이 들어가는 거죠. 맞아요. 같이 그 끓는 느낌이죠. 전복. 네, 전복이랑 전복살이랑 내장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친구도 다 들어갑니다. 네, 1인당 하나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아, 노른자 뭘, 노른자 이상해. 안 먹을래? 라고 하셨는데, 넣어서 드시면, 의외로, 진짜 맛이 업그레이드 된, 보세요. 몰랐는데. 또 화면에다가 저렇게 가까이 대셨네요. 네, 이거는 너무 길어서, 네, 400배속으로 돌렸습니다. 카레 같지 않나요? 지금 이렇게 해서 보니까, 네, 제가 좀 큰 걸 줄 거 그랬어요. 뜨겁다고 하셨는데 계속. 지금 이제 꽃소금으로 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바꿨습니다 드디어. 아, 이제 아무래도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저거 하잖아요. 볶고 이러면은 저 나무에서 두 개 샀어요. 하나는 중용, 하나는 이제 볶음용 할 때. 네. 아, 드디어. 네. 반만 넣었습니다. 당근. 간 좀 더 넣었네요. 네. 이게 다진 거 넣으시고요.
그럼 드디어 달과 흰자를 네. 제가 사진 찍는다니까 카메라에 스킬이 좀 많이 늦었어요. 네. 그러면서 좀 더 하얘진다. 신기했어요. 이거 집어넣은 다음에 한번 휘비비 돌려주니까 아니 희한해. 네. 아까 전에 그 색깔이 좀 어두컴컴했던 게 다이아에 들어가면서 와 색깔이 정말 허해지더라고요. 호사 처리한 것처럼 달고나 할 때 보면 쏟아내잖아요. 쏟아내면 컬러가 화사하게 좀 확 밝아지죠. 네 얘도 그러더라고요. 신기했어요. 마치 설렁 탕수육 할 때 소스 만들 때 저희가 그 안에 전분이잖아요. 그러면 걸쭉해지는 것처럼 네. 달걀 흰자도 넣어보세요. 이거 레시피가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예요.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알고 달걀 노른자는 안 넣어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. 이상하더라고요. 아 진짜 이상할 것 같아서 비빔밥은 되는데 그래도 터뜨렸으니까 넣어봤습니다. 네, 시도는 해봐야 되잖아요. 사주라는 게 저기 보세요. 지금 봐. 하나는 남편이 언제 또 터뜨려서 잘못해서 저기 넣어드렸네요. 이럴 수가. 분위기 지지 않게 힘드네요. 제 카메라도 밑에 있고 완전 날 것으로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네요. 영상을 좀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네, 고프로로는 이렇게 그림자 주고 막 이래서 제가 다시 네, 소니 카메라로 영상을 담았습니다. 네. 지금 담으실 때는요 참기름 두르고 손길로 뿌려주시면 됩니다. 뿌리라고 했던 이 사람이 막 옆에도 뿌리고 보이시죠? 한 수저 드셔보실래요? 네, 나고손님 한 수저 떠서 네,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한번 떠서 봐라 보여줘라 라고 했죠. 네. 근데 자꾸 옆에서 떨어지는 거예요. 네, 자리를 옮겨서 제가 한번 희재가 먹어보고 제가 이제 달걀 노른자 들어간 거 섞은 거는 제가 먹어봤습니다. 네. 한 주자 떴어요. 과연 어떤 맛일까? 제가 먹어볼게요. 정말 뜨겁네. 뜨거웠어요. 치조가 너무 뜨겁더라고요. 고소. 고소하고 그냥 이거랑 먹어볼게요. 이거 왜 누른지 알겠어. 맛이 되게 고소함이 두 배로 더. 그래서 먹으라는 거네. 네, 들으셨죠? 이거 먹으면 맛이 고소함이 더 진해져요. 네, 맛있어요. 어서 한번 드셔보세요. 꼭 드셔보세요. 네.